이게 결국에는 스트레스가 결국에 폭식, 그러고 다시 강박, 폭식 강박. 혼자 있는 시간이 제일 무서워요, 지금.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원망스러운 존재. 재산이죠. 그게 다죠, 솔직히. 가져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. 지방이 조금 이렇게라도 잡히면 내 인생 왜 이러지? 저랑 찍은 걸 엄마 프로필 사진으로 해놓으셨었거든요. 빨리 부산 내려, 뭐 연주 너무 뚱뚱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. 엄마도 창피하다고 느꼈는지 그냥 내린 거예요. 그 얘기일 텐데 제가 진짜 저희 첫째 딸이 엄마 예뻤으면 좋겠다고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. 딸한테 당당한 엄마이고 싶어가지고. 초등학교 때 우유를 먹는데 친구가 야 너 뒤돌고 먹어. 네 얼굴 보면서 먹으면 토할 것 같아. 건강검진 이번에 했는데 목 디스크랑 이제 고지혈증이 있어서 본 적이 많죠. 저를 너무 놔버리고 오히려 뒷걸음질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 멘탈을 잡아야 되는지 사실 모르겠어요, 저는. 스트레스 받으면 먹는 걸로 풀어가지고 일부러 자리가 있는데도 일어서서 가고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회복도 안 되고 이래서 이제 몸무게 뭐 60만 돼도 여자가 어떻게 60이 넘냐 또 그러다가 갑자기 가면 어떡해 이게 애기들도 못 보고 신랑도 못 보고 이제 진짜로 갈 뻔했구나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돌아가고 싶을 정도로 울고 싶지 않은데 전 지금이 제일 예쁘다고 생각해요. 진짜로. 좀 건강하게 방송하고 싶어요. 마이크에 약간 숨소리 덜 들어가고. 약간 또라이처럼 나올 것 같은데.